당뇨가 치료되지 않아요. 그래서 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당이 왜 나올까요? 탄수화물 먹지 않으면 당뇨가 되지 않나요? 탄수화물 안 먹고 어떻게 사냐? 다들 걱정을 하시죠.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도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밥에 익숙해져 있고 빵에 습관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끊고 살기가 어렵다.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도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간에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전혀 공급하지 않으면 인슐린이 이 우리의 간에 들어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이런 당분이 저장되어져 있는 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해를 시켜서 당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다시 에너지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호르몬을 가지고 이 글리코겐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로 쓰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을 가지고 다시 TCA 사이클에서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 ATP를 만들어낸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도당이 남게 되면은 몸에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축적을 시키고 포도당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이용을 하는 이런 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굳이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오늘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몸속에 있는 글리코겐을 첫 번째로 없애고 두 번째로 중성지방을 없애고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을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몸속에 있는 나쁜 성분들을 전부 분해해서 없애갑니다. 단식의 위험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단백질마저 없어져 가기 때문에 단식을 너무 길게 하면 이제 사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 몸속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이런 데서 이 중성지방을 끌어오고 단백질을 끌어오고 글리코겐을 끌어오고 이걸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몸은 탄수화물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먹어버리거나 칠칠 굶어버리거나 그러면 거기가 지거나 뭐 심지어 여러분들은 손이 떨리죠. 왜 그러냐면은 포도당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포도당이 안 오는 이유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이런 분자들을 끌어다 쓰지 못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끌어다 쓸 수 있는 몸을 어떻게 만들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것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개가 그게 바로 비오유기소를 먹는 건데 대표적으로 오늘은 비타민C만 가지고도 에너지를 좀 더 잘 생성시킬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것에 관한 과정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타민C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질까? 비타민C의 역할, 네, 기능, 적혈구를 분산시킨다라는 겁니다. 적혈구가 뭉쳐있는 것을 떨어지게 한다. 적혈구가 떨어지게 되면 산소 운반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데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준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몸속의 신진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타민C는 이 전자를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되어지게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잘하고 포도당이 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 포도당을 산화를 시켜서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키고 에너지를 바꾸는 데 기여를 한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데 쉽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비타민C를 드시고 나서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너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따뜻해지는 거죠. 몸에 힘이 들어 왔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포도당 대사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즉 당분을 잘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타민C는 내 몸속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 탄수화물 먹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게 당뇨를 극복하는 길이다 라는 건데 탄수화물을 갑자기 끊으면 절대 어렵습니다. 왜? 두세 달 정도를 비오유키소를 먹고요. 그 다음부터 탄수화물을 줄여보려도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된다. 그때부터 탄수화물을 줄여가 보자 라는 건데요. 제 유튜브 댓글에 와서 한번 보시면은 비오유키소를 먹고 당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들을 달아 놓으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만납시다.